물론요, 물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예요. 500주년 1517년 10월 31일 날 10월 31일 루터라는 분이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펼쳤어요. 95개 조항의 내용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1 뭐 이렇게 썼지만은 주로 중심 내용이 뭐냐 다섯 가지였어요. 중심 내용이 다섯 가지. 첫째는 뭐냐, 오직 믿음.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당시에 구원이 행위로 얻는 것인 줄 알았지. 그래서 성당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던지 이제 뭐 하면은 죄가 사해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주로 95개 조항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주로 교황한테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교황. 교황이 일단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오직 은혜. 할렐루야. 사람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은혜가 좋아하네요. 오직 은혜. 은혜로 받는다. 은혜. 세 번째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덕후에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성경으로만 이렇게 성경. 그래서 당시에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루터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성도들도 읽게 했어요. 그 은혜로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마지막 하나는 뭐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영광.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중심이었어요. 정신이 다섯 가지가. 이게 그 95개 조항 내용을 분석하면 다섯 개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그러면 오늘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과연 거기에 얼마큼 다가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개혁은 뭡니까? 잘못된 것은 덮었고 새롭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정신이 오늘 여러분 예배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전화위복이다. 오늘 제목은 전화위복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지금 2시간 중에서 지금 계속하지만 16장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나요. 고난을 겪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죠. 그것도 매를 수없이 맞고서 억울한 감옥살에 깊은 감옥에서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포자격이나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이게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뭘 믿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계시다. 그것을 로마서의 8장 2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신앙 정신총 전체를 요약하면 어쩌면 나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죠? 아멘. 아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맞으시죠? 아멘. 부르지 않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다. 아멘.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고 당장은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복음의 능력을 냈어요. 복음이라는 건 대단한 능력을 갖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의 최악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묶은 것을 풀어내요. 여러분 삶에 묶여 있는 것, 관세에 묶여 있는 것,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복음을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닫힌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한국,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묶인 것들을 풀었어요. 닫힌 것을 열게 됐어요. 이런 영역이 있는 거죠. 복음은. 복음은 또 하나의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루디아 가정을 구원시켰고 복음을 통해서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켰어요. 아멘. 구원의 능력.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그걸 봐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복음의 능력은 정말 뭐냐? 또 하나의 모습은 삶의 변화예요. 삶. 예수 믿으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변화. 예수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더 좋은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래서 이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해요. 복음의 현장. 현장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복음의 반대의 세력은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뭐냐?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해요. 어둠의 세력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자자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이리라. 사탄은 가장해요. 가장. 위장. 위장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위장. 뭘로? 광명의 천사로. 그 사탄의 휘하이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장전술하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저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가끔가다 요즘에 이제 버섯철이 나니까 버섯 먹고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뭘 보세요? 그 버섯이 독버섯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모르서 먹었다가 나중에 날이 복성을 떠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니까 그걸 먹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구별하지 못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은 구별을 못 시켜요. 비슷하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또 하나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가 지도자이며, 자, 이번에는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사자가 으르는 거는 우리 안에 공포를 갖고 있죠. 두려움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직접으로 공격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게 하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능력. 할렐루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또 하나 보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 또 하나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말이에요. 우는 사자 같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여론을 조성하고 민중을 선동해서 여러분 선동 정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 선동이에요. 선동. 선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선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해요. 감정에 치우쳐버려요. 이런 일이 여러분 정치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삶 현장에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 정탐꾼의 보고를 딱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때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 달려들 때 주눅 돌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우는 사자 앞에 잡혀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잡혀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성보다, 감정보다 이성이, 이성적인 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감성도 주셨지만 여러분,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바울과 실라가 실라에게 이렇게 강한 프레스, 압박을 강하고 여러분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감옥 깊은 곳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대처 방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배워야 될 방법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아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힘들고 어려우고 여러분 절망에 다가올 때 하시는 게 기도와 찬양이에요. 아멘.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어요. 기도와 찬양은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여러분 어떤 환경에 들어도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기도와 찬양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불을 찬양을 불렀죠? 기도를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지난주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가 달라지나?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져?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달라져요.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달라집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육체적인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 슬퍼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여러분 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걱정하세요. 죽을 때까지 걱정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 자랄 거냐 염려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게 할 수 있겠느냐? 머리털 내가 희게 못해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 제일 먼저 상처를 받는 게 자신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제일 큰 상처는 자신이 받고 그것이 여러분 가족에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오늘 장로님 하셨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할 것을 감사하라. 여기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럴 때 다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좀 맨맨하잖아요. 이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 너의 값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이란 말 그게 찬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얘기했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했냐? 7절 시작. 그래하면 모든 죄가 깨어난 하나님께 예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그래하면 뛰어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더 많이 하시나요? 오늘 오후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 분이에요.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소리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준 사람, 억울하게 피해준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미움이 생겨요. 되게 힘든 사람을 쳐다보세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내가 제일 많이 아파요. 상처가 내가 죽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나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파괴됩니다.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돼요. 악순환이 생깁니다. 악순환이 생겨요. 여러분 모든 걸 막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풀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또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가기 전에 그 사랑을 그냥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축복기도가 왜 복을 받느냐. 축복기도하면 제일 먼저 복 받는 게 나예요. 중보기도자가 왜 하나님 축복하느냐. 중보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내 영혼이 치유돼요. 내가 내적 치유가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있어요. 매일 저녁 기도예요. 매일 저녁 기도. 매일 저녁 기도예요. 21일 동안. 우리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한국에 있는 마한교회가 참여해요. 마한교회. 마한교회 하니까 그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변화되지 않겠어요? 아멘. 언제든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별로 쉽진 않아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무거운 사슬이 풀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 순간에 기도한 그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진 역사는 성경에도 기록되고 성경 밖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임상적으로 확신하게 여러분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안 나온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야.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알면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연장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겁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영원.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구원의 사건을 예비해 주셨어요. 고난 뒤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난 당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역할을 했냐. 거기다 여러분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을 연결시켜 놨어요. 진통 끝에 여러분 진통 끝에 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가게를 가져가지고 엄마가 열 달 동안 품었다가 진통 끝에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누군가의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눈물로 심을 때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면 한 사람의 구원을 구원이지만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이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여러분 유럽에 연계되고 여러분 전 세계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출발점이 오늘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영향이 큰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하는 역사를 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사과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과. 사과. 그러나 사과 속에 사과 씨가 있어요. 그 씨 하나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건 결국 이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 멈추지 않고 주변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진짜 구원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업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자랑기 때문에 그 자랑하는 가운데 때로는 손해도 보고 여러분 욕도 먹지만 그러나 그런 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손해를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그 한 사건은 영혼구원으로 연결됐어요. 또 여러분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루디아와 간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시장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다만 지금 우리 한국에는 구원의 퍼져나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폭발적으로 1970년대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2000년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이 복음의 퍼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줄어들지만 지금 여러분 남미나 아프리카나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데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린 쉬지 않고 이 퍼져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이런 놀라운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죠. 여러분 오늘 바로 말씀을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 하나 있어요. 33절 34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33절 34절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른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자 죄수와 간수 사이는 여러분 그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극과 극의 상황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바뀌어요. 형제의 관계. 이 넓은 게 놀라운 드라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이 그렇게 가능하게 합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형제의 관계를 만듭니까?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수는 죄수의 내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씻어줍니다. 아마 두 사람이 씻고 씻기는 가운데서 눈물이 흘러서 보겠어요. 두 사람을 만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게 해주셨어요. 형제가. 주님은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주셨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 어떤 관계 제가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서 아끼고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내가 눈 빠지게 기다려요. 눈 들어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날마다 제가 이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아니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 좋아하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주만 남은 건 보고 싶죠. 아멘. 참 아멘 마음이 안 든다.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이건 현안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관계예요. 뭐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간수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 밥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아. 밥을 먹었어요. 어찌 죄수와 간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에 우리 봉사부가 시장에 가서 밥, 여기 시장 봐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를 하잖아요. 기대하세요. 아멘. 여러분, 함께 식탁을 나눈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멋지죠? 변함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셔가지고 여러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돈을 내고 그러지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몇 년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좀 짱이잖아요, 짱. 아멘. 남성교회 어제 여러분 저 우리 꼭대기서부터 밑에까지 막 청소하셨어요. 집에서 청소 잘 안 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설거지도 하잖아요. 설거지도 남성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드라마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찬송해 보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때로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남과 북이, 여러분, 흑인과 백인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남녀노소 모두가, 여러분, 만남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랑에 띄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고향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여러분, 그런 취미 이런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래서. 아멘. 여러분, 고린도 12장 26,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12장 시작. 만일 한인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자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인체가 영혼을 얻으면 모든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지체의 역할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고 베푸는 곳이 교회예요. 누군지 들어오기만은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늘 푸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가요. 여러분, 순서는 다르지만 다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나라, 그곳 하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기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찬송 한번 하겠어요?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더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는데,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날이 새매 장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니,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여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과 신라를 내맡게 하고 감옥에 넣었던 관리들이 감방에 일어나는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사람 보내서 바울 일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바울을 풀어주라고 해요. 그냥 옥에 가둔 채 하루 만에 석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이 사건을 여러분 짧은 시간에 보고서 겁먹었는지도 모르죠. 세상 권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만 크지 별거 아닌 거죠. 사람들이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 무너지면 너무 약한 모습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작년만 해도 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권력이 되게 무상한 거죠. 권력이 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신기해요. 권력이 무상.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있죠.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사라져.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그걸 의지했다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강합니다. 아멘.
하는 의자는 강해요. 여러분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반석 같은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진리로 받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느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서는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보면 주로 보면 여러분 쌓여도 쌓이지 않아요. 쌓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는데 낙심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이 모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다고 얼굴 팍 해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현세상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축 빠져가지고 되면 되겠습니까? 절임 대추처럼 충돌이 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0절 보세요.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6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이더라. 아멘입니까?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꺾일 줄 알았는데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말씀을 더 보면 30절 38절 말씀 보면 자 이랬습니다. 읽어보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도 하느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성도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서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말이세요. 자, 바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야 나가라. 안 나간대. 감옥에다가 좀 나가. 나가 좀 나가. 안 나가야 돼. 너희 상관을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나간다는 겁니다. 난 로마 시민권을 받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않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불법을 행했다. 그냥 가라냐? 안 간다. 이대로 못 나가겠다. 너희 상관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용기가 있어서요? 여론이 좋아서 억울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너희들의 불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시민정신이에요. 시민정신. 법을 지켜야 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인 거예요. 너희들 법을 어겼어. 법을 지켜야 돼. 이런 거죠. 로마 시민인데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했어? 그 분명히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가둔 관리들을 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시민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민정신을 추천해야 됩니다. 아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민의식이 더 투철해야 돼요.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이 있어야 돼요. 우월함이.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질서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나가라고 안 나가잖아요. 너희들 잘못된 거 인정할 때까지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에게 교제하고 그래요.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좀 더 머물렀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빌립보 사람들이 대쫓았죠. 빨리 가라. 머물렀으면 좋았을 거죠.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분별해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걸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에 여러분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루에 가치 있는 일은 하루에 보관을 쌓는 일이고 주일에 충성한 일이고 아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과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이 감사한 일인가? 정말 감사한 것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서 여러분 편지도 나눠주셨는데 그리고 저 벽에다 한번 걸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2017년을 살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이 꺼지고 또 그 감사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간증을 나누세요. 2분, 3분에 걸쳐서 나는 2016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마치면서 맨 처음 유럽에 세운 교회, 그런데 어렵게 고난 속에 세워진 교회, 바울을 감동시킨 교회, 유럽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성경 모를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체를 보면 화를 복으로 바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화위복이 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복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원 고난이고 여러분 주님 붙잡혀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